어이씨. 나 3층인데, 3층. 아씨, 개가 박진네. 하도 이거. 알겠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그맨 민기강수예요. 다시 잘로 다시 하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그맨 미키광수 집이 안녕 단디야.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뭐 밤에도 차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아... 캐피탈이잖아요. 뭐? 아 진짜 일요일이라 갖고 내가 일부러 저녁 때 올라왔는데 뭐 이래 차가 많냐? 이거 한국의 캐피탈이니까 그렇다고. 말 똑바로 하라고 그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지금. 지금 배도 고파 죽겠구만. 아, 드디어 또 서울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서울 집이고 연남동에. 그 내일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비행기표는 형 것까지 제가 다 끊어놨어요. 아니 얼떨결에 가긴 간다 했는데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행기거든. 나 그래서 솔직히 태어나서 딱 두 번 타봤어 지금. 언제 타봤는데? 아니 옛날에 타보고 그 얼마 전에 타봤는데 나 적응이 안 돼. 옛날에 언제 한번 타봤는데요? 뭘? 비행기. 그건 알 필요 없잖아. 한번 아 까불지 마. 정신 나간다 이거 진짜. 나 모임도 솔직히 네. 외국 가려고 했던 거 다 취소한 게 나 비행기 타기 싫어서 안 갔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는 언제 탔냐고요. 뭐? 비행기 첫 번째. 네가 알 필요가 없잖아. 네가 왜 그게 궁금해. 아니 왜 화를. 됐어 하지 마. 자꾸 그 다 너 샷다 마우스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옛날에 타봤다고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언제 타? 그러니까 넘겨.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사람들이 아 까불지 좀 마 진짜. 정신 나갔네 이거 진짜.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또 지금 계속 뭘 비행기를 옛날에 타봤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언제요? 여행 갈 때. 언제 무슨 여행. 이 정신 나갔네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아니 여행 갈 때 비행기 탔는데 왜 짜증이 나냐고. 이 좀 한 대 맞아야 돼. 야 하지 말라고 진짜. 자, 왜 그렇게. 자 1번 수학여행. 2번 뭐 단풍여행. 3번 신혼여행.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아 3번 그래 아예 그, 아, 그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왜 짜증나게 하냐고 자꾸. 자 3번 여행 갈 때 비행기 한번 탔고. 아, 난 비행기만 보면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처음 탔을 때도 뭐 난균인지 만나가지고 난기류 막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안 좋은 추억도 있고 난 지금도 적응이 안 돼. 그래갖고 나는 솔직히 막 배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거든. 그래 비상구 좌석으로 해놨어요. 아 비상구 좌석으로? 네. 떨어지면 다 죽어. 어차피 필요 없어. 떨어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비행기가 그게 무서운 거. 교통사고는 사고 나도 있잖아. 다 죽진 않잖아. 비행기는 거의 다 죽어. 아, 나 그게 무섭다니까. 그냥 서울에서 찍으면 안 되나? 한 며칠 서울에서 찍을까 그냥. 아 사람들이 형님 제주도 오라고 이런 댓글이 많은데. 아니 그리고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가 더 흔들릴 거 아니야. 김치 없다며 집에. 아. 엄마가 담근 김치랑 예. 농장에서 지금 야채랑 예. 마늘철이니까 마늘하고 고추하고 예. 삼겹살하고 회 조금하고. 제주도 가기 전에 만찬을 버리자고요. 아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니까. 예. 제주도 최후의 만찬 와후. 와후? 와후예요. 하지 말라고. 와 아이씨 다 흩어졌네. 다 씻어왔다. 오우 좋다. 엄청 많이 쌓았네. 마늘 이거 오늘 깐 네. 거야 이거. 와. 지금 수확철이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늘 육개장 끓이신 거 와. 이거 갖다 먹으라고 또 이렇게 끓이신 거 싸주시더라고. 와. 이거 있잖아 고사리나 이런 거 다 엄마 딴 거야 진짜. 와. 중국산 이런 게 아니야. 와. 알지? 고기 맛있는 거. 와. 엄마 삼겹살. 오늘 꺼낸 거 저장고에서 오늘 꺼낸 거. 어머니 가게 이름이? 대중 한우 정육식당. 와. 단양의 최고의 정육점. 와. 식당이지. 치킨집은 제일 유명한. 아이씨. 놀린다고. 누가요? 아 친구 새끼들이 전화해갖고 제일 좋아하는 게 처갓집 양념치킨이냐고 그러고 그런다니까. 아이 끊어 배고파 죽겠다니까. 야 운동하면서 뭐 이래 약 같은 걸 많이 먹냐. 뭐 그냥 막 소 염을 야 저 막 세 통씩 막. 야 이거 나중에 병 걸려.
어? 생고기가 막 잘리네. 가위로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나? 맞아요. 스푼 맞냐, 너? 그, 먹어봐봐요, 그러면. 이거 알약이랑. 예. 술도 많이 안 먹, 이거 다 그냥 몸에 좋은 것도 아니야. 예. 운동하면서. 예. 이게 뭐야, 리즈, 뭐? 바이알리뮨? 플러스. 이거 어디 좋은 거야, 이게? 그냥 종합 비타민제예요. 아, 저기서 계속 보내주시더라고. 자. 어우, 뜨거라. 야, 식혜를 좀 긴 거를. 가위는 1등이네. 야, 지금 이거 산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 와우. 우와. 생김치 좀 먹고, 그지? 응, 오케이. 근데 색깔도 안 좋은데? 근데 색깔이 약간 뜨거웠잖아. 응. 이건 얼음이니까 요거 한번 열어주세요. 어, 이거 뭐야? 어. 안 놀라네. 수돗물 넣은 거 아니지? 아, 서울은 수돗물이라도 아리수라서 좋은 건데 나는 아리수로는 안 했고. 야! 아리수 가수 아니야. 아리수. 가수. 아, 됐어, 됐어. 시골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구나. 아, 됐어. 뭐, 이것도 실장님이 여기, 어? 뭐 이렇게 뭐, 모양까지 이렇게 해놨냐. 아유. 소맥 말아 드실 필요 없이. 어, 이런 거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음료수 아니지? 하이볼. 하이볼이 음료수잖아. 이게 몇 도짜리야? 이게 충청북도라고 돼 있네. 음료수네. 알코올이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있는데? 9.5%. 9.5. 맥주가. 자, 아, 엄청 거. 약한 거네. 네. 잠깐만. 야, 니 이거 먹어. 왜요? 소주 좀 갖고 와봐. 이거 무슨 음료수를. 오쯔 가져올까요? 아, 싫어. 까부지 마. 아, 진짜, 씨, 또. 빨리 소주를 한 병 갖고 와. 아니, 하이볼 있는데 왜. 아니, 이제 나봐. 한, 원샷을 할. 와. 네? 큰 소리 친 거에 비하면 너무 조금. 아, 조금 더 따도 돼. 아니, 큰 소리 친 걸로 보면 그래서. 막. 오케이. 어. 아, 카메라 옆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데. 아, 하지 마. 왜요? 아이씨! 네. 야, 옆에 올챙이 배처럼 그게. 나 찍을 때 옆에다 찍지 마, 이제부터. 우린! 하나! 어우. 어! 이게 무슨 회죠? 광어. 아, 난 요즘에 이 상추가 너무 맛있더라고. 우리가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진짜. 이 된장 봐봐. 와. 이거 진짜 올 때 묻혀준 거야, 이거. 와, 살벌해.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 된장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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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가 가져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너 이거 옷 명품인 줄 알았더니 명품이 아니다. 명품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아니, 영어가 안 써져 있잖아. 아, 앞에 써져 있어야지. 아니, 이제 뭐 이게 마크가. 응. 비싼 거 뭐 이렇게 X에다가 뭐 L 이런 막 이렇게 있잖아. 어. 난 방송으로 볼 때 이게 그 비싼 옷인 줄 알았어. 보테가 몰라요? 이게 보테가야? 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보테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형, 횟집도 엄마도 보테 가지고 차리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테 줬지? 이거 보테가야, 이게? 돈 보테 가지고 샀다고요. 짝퉁이구만. 에이, 딱지가 없는데 뭐. 동대문에서 다 입었구만. 오, 메이커 입었네. 폴리에스테롤.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마늘 기가 막히지? 와. 해산물이랑 회를 요즘에 더 많이 먹는데 이 된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된장 진짜 좋아하네요. 또 뭔 얘기 하려고? 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넌 입만 열면은 너는 입만 열면은 사투리야. 야, 내가 뭔 사투리를 그렇게 쓴다래? 내가 뭔 사투리를 그렇게 쓴다 그래? 니는 오바를 많이 하잖아. 니는 오바를 많이 하잖아. 비슷한 것 같아. 아우. 아우. 진짜 방송으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맛있지? 이게 아침에 다 딴 거거든. 근데 약을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틀만 되면 물러져. 내일 비행기 타는 거 걱정 안 돼요? 예. 네. 엄청 걱정되지. 아씨, 먹고 있는데 왜? 야, 일단 먹을 땐 그 얘기 하지 마. 아, 나는 진짜 고소공포증이 심하다니까? 나는 삼겹살이야, 이제. 어? 삼겹살. 삼겹살은 이제 먹을까, 그럼 나도? 아니, 뭐, 형. 아니, 어차피 지금 안 먹으면 편집되거든. 어... 딱 보면은, 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게 편집이 됐다. 뭐 했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를 형도 계속 느껴요? 아이, 서답게 3년. 오케이? 딱 여기서 화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최하 지리산에서 3년, 소백산에서 2년, 동굴에 들어가서 쌀을 한 1년. 이미 형은 부호형을 뛰어넘었죠. 아이, 그거 뭐 일반인도 못 이해하는 왜 얘기하니? 말 버벅거리면서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못 알아듣겠더라고. 해가 짧은 건지가. 자꾸 나를 까더라고 또 요즘. 어쩌다 나와서 개미도 나를 까더라 이제. 아, 그래요? 야, 지금 라이벌로 얘기하는데도 개미 할기만 언급하고 단양 띠리띠리형은 언급을 안 하네. 일반인이잖아. 이 라이센스가 틀리잖아. 카페로 따지면 현역인 거고, 네. 그 반달하고는 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근데 다양 띠리띠리가 개그맨보다 훨씬 더 웃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나는 그거를 네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띠리띠리 형은 지금 여자친구한테 빠져있고, 그 여자에 미쳐가지고. 방송에 미치고 사업에 미쳐야지. 여자에 미치면 안 돼, 항상. 여자 어쨌다고 저번에? 아, 여자. 보다가 콧물이 흘렀잖아. 감기가 걸렸었는데. 이놈의 시작해달라 아주. 아우. 와. 자. 아우, 나는 이게 별로다. 안 맞아요? 나는 촌놈이래가지고 이게 하이가 들어가 있잖아. 왠지 모르게 항아이 막 이런 데 있잖아. 네. 그런 데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급진 맛은 나는데 나는 촌놈이라서 그냥 생다지로 그냥 이 소주에다가 그냥 맥주가 좋아. 입이 충성심이 가장 강한 거 알아요? 입은 충성심이 가장 강해요. 어릴 때 형이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카레를 먹어야지 엄마 밥 그렇지. 느낌이 나고. 난 김치 없으면 뭘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형이 김치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는 맛이 무섭고 입이 충성도가 가장 강해. 아, 아까 그래서 아는 맛 했구나. 그래서 콜라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 똑같은 맛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약간 더 변형을 시키려 그러면은 망해요. 맛이 없어. 제주 서리 내일 비행기 타고. 아, 큰일 났네. 아우. 오! 와.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와, 미쳤다, 미쳤어요. 아우, 매워. 야, 이 시골 김치는 왜 이렇게 이런 맛이 날까? 나 저기 복면가왕 나온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근데 나는 아직 안 봤잖아 오늘. 네. 오늘 방송 나오는 날인데 내가 오늘 올라왔잖아. 큰 소리로 울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한번 질러봐.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화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거는 바로 개그맨으로 활약한 개그의 대표 몸짱 데뷔 20년차 개그맨 미키 광규씨입니다. 아, 네, 광규가 들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규입니다. MBC에는 한번 밀어주면 무섭게 밀어주거든요. 그럼 다른 데도 나오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형은 그냥 여기 프랜차이즈 스타로 미키 광규 TV에 남아있어요. 지금 형이 황소개구리처럼 개미핥기 2부호를 다 몰아내고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물이 너무 작아. 오호. 내가 동네 목욕탕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어야 되니. 와, 딱 그러면 TV 프로 중에 여기 제일 나가고 싶다 한번 선전포고 해주세요. 나 혼자 산다. 아, 형은 혼자 안 살잖아.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살잖아. 개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래? 내가 봤잖아요.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뭘 같이 살아? 이 정신 나가. 너 자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이거 고소당한다니까 진짜.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 어떻게 하면 뭘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야 도대체? 유언비어 알아 몰라? 유언비어? 알죠. 맥주집이잖아요. 야, 아침을 안 먹고. 아, 첫 끼를 먹는다고요? 첫 끼라니까? 그러니까 몇 잔 먹는데 솔직히 취하네. 아, 조금 찢기가 오네. 나 아까 형 전화했을 때 뭐 후루후룩 빠는 거 같던데. 아, 손님한테 물에 팔아야 되잖아. 익었나 안 익었나. 아, 그냥 그거 하나 먹어본 거야. 아, 그걸 또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기억력은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놀리겠지 사람을. 좋아 죽겠지 아주 놀릴 때마다. 너는 갔다 오면 내가 이혼을 내가 너 시켜버릴 거야. 그래갖고 현수막을 걸을 거야 그 동네에다. 동네 잔치하고 돼지 잡고. 아니 잡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요? 다른 데는 안 다니잖아. 아, 그러면 가짜로 찍어야 되나? 아, 뭐 디스패치처럼 이런 거. 뭐? 아이씨, 한국말로 해 그냥. 그러니까 디스패치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동네에서는 안 쓰는 말은 잘 몰라. 아, 그 뭐 이렇게 특정 잡는 뉴스 채널. 그러니까 디스패치. 이제 그런 거. 응. 몰래 이제 섭외를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너 잘 때 막 찍어서 딱 이혼. 아, 그런 걸로 시켜야 되나? 아, 내가 연구해 볼게. 넌 이혼 당할 수도 있어 진짜. 꼬다리. 와. 이건 먹어줘야지 꼬다리. 아, 그거 얘기 안 했네. 양동근 형님이 형 이름 들어간 걸로 노래 만든다 그러는데. 예예. 예, 장난치는 아, 진짜로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 딱 노래만 듣고 판단해 주세요. 자, 들어봐. 자, 야 이거 진짜. 아, 단띠 단띠 어때요? 어, 진짜 들어도 단띠네. 진짜라니까 형님. 야, 이 노래를 또 외워야 되겠네. 배달의 민족 주문. 아우, 결정적일 때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오네. 우와. 야, 이거 생김치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여권 가져왔어. 온 비행기 탈 때 여권 필요하잖아요. 여권 가져오면 안 돼. 순간 이해가 됐어.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